안녕하세요. 인터뷰 제주공감 김소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 이제는 특별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해수면이 증가하면 2030년에 국토의 5%가 침수되고 또 해안도시는 자연재해로 치명타를 입을 거라고 말이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우리 모두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네요. 강경분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카메라 보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희의 상임위는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를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 말씀해 주신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장님은 12대 도의회 입성을 하셨고 또 작년 11월인가요? 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네. 근데 이 미래환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딱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그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에서 지금 약 10년 가까이 지금 이 정책이 지금 운영을 되고 있는데요. 이 10년 가까이 운영을 되면서 약간 잘못된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탈플라스틱 관련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네, 문제가 심각하죠.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탈플라스틱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수자원, 우리가 지하수 그리고 용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활용한 에너지를 활용한 방안도 있고, 네, 이런 정책 발굴을 하겠다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 내용을 다뤄볼 텐데 네. 우선 먼저 강경문 의원의 전문 분야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네. 이력을 좀 살펴봤더니요. 배정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서도 장을 하셨네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하면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구도심이라는 게 예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시가지였습니다. 사람도 많이 살고 건물도 새 건물이었고, 하지만 시간이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도시가 낙후되고 있거든요. 네. 즉, 그 젊은 청년들이 떠나다 보니까 어르신만 살고 있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건물도 노화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잠을 자고 있는 도시다라고 해서 이 잠을 깨우는 게 주민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인데 결국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의 도시재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되게 재밌는데요. 보통은 사라져가는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잠을 자는 마을이라고 표현하니까 일어나, 이렇게 깨우면 금방 일어나서 또 춤을 추고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 대정읍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특별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도시재생이 바로 변화가 나타나진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하는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대정 지역이 이제 그런 특산품이 유명합니다. 다 마늘 유명하고 방어 축제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리도 유명하고 멜도 유명하고 이런 특산품을 활용해서 음식을 개발하고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또 유명하게 그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할 만큼 대정 지역이 특출합니다. 맞아요. 역사로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네. 그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 하게 되면은 최남단이기 때문에 네. 유배지로도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조금 가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 강제 노역을 당했거든요. 알뜨르비행장 그리고 일본 진지들
마을 주민들이 정말 풀려가서 기지를 건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삼이 생기 발발하면서 그 서달 오르면서 252명이 한낮 한시에 이제 총살당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제1훈련소가 대정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 스토리를 해서 음식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많은 것 중에 그중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식혜반 도시락입니다. 252명이 서달 오름에서 한낮 한시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정 지역, 그 인근 지역 마을이 식혜, 제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식혜반이라고 12시 되면 식혜가 파지하는데 식혜 음식을 싸주거든요. 네. 그거를 싼 거를 무형화한 도시락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제 판매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뭐 강제 노역 도시락, 그리고 네. 제1 훈련소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잊을 수 없는 맛. 군대에서 그 주말 되면은 햄버거가 나오는데 네. 대정에 그 대정에 청보리가 유명하거든. 그 가파도 청보리 축제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보리버거 패티로 만들고 그 보리버거 빵에다가 패티는 고사리 패티 해서 제주만의 음식, 제주만의 햄버거를 한번 개발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입니다. 도시재생산업 박람회에서 전국 지역 대표 기업 경진대회에서 3위를 장려상을 타기도 했고요. 네. 작년입니다. 그 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 그리고 마을관리사지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신 조금배 이사장님께서는 국토부 장관상도 탔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최근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국토부에서도 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네. 그래서 대정 지역의 사례, 이제 식혜반 도시락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례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 대정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 해설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이것도 관련된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네. 그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선생님, 그러니까 해설가가 돼가지고 마을 어린이들, 네. 그리고 관광객들, 그리고 여기에 오는 뭐 젊은 청년들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해설을, 예, 해설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마을이 가진 매력을 하나둘씩 꺼내면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주가 다채로워진다고 표현해도 무방하겠죠.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게 지금 도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있잖아요. 15분 도시 제주. 네, 사실 15분 도시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15분 안에 우리가 걸어가거나 자전거 뭐 이런 걸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15분 도시라는 게 저는 굉장히 새로워서 와, 어떻게 이런 신선한 개념을 만들었지 했더니 이미 해외에서는 N분 도시 뭐 각자 맞아요. 특성에 맞게 9분, 20분 맞춰서 하던데 N분 도시라는 개념이 어떤 건가요? 이게 N분 도시, 그 안에 숫자를 넣는 거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호주의 멜버른, 네. 미국의 포틀랜드 20분 도시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9분 도시를 해서 N분 도시, 네. 즉 지금 15분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15분 동안에 걷거나 자전거, 친환경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뭐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문화예술공간, 뭐 스포츠공간,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쇼핑, 여러 가지 그런 생활 SOC를 15분 안에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거든요. 그런데 아직 너무 15분 도시가 이르다. 그런 거는 균형 발전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5분 도시가 가야 된다. 그리고 15분 도시도 먼저 15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다른 타도시를 얘기했죠. 20분 도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N분 도시로 처음에 갔으면 좋을 건데 왜 15분 도시로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해서 좀 뭐는 제주만의 전통성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여기서 15분 도시에서 파리를 비교했지만 저는 아까 포틀랜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 포틀랜드인데 여기 시애틀 밑입니다. 포틀랜드 알죠? 예, 예. 아시죠?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맞습니다. 도시 오리건주 네. 포틀랜드. 네. 네. 2006년도에 20분 도시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예, 예, 그리고 예. 거기 인구가 62만입니다. 제주로 인구 비교하게 되면은 약 한 90% 정도 작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예. 제주시 인구로 이렇게 보여지면 120% 정도로 예.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주하고 저는 비교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포틀랜드 거기 20분 도시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더 가서 이제 프랑스 파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프랑스 파리는 인구가 약간 213만, 1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서울의 면적이 한 6분의 1. 네. 거꾸로 그걸 풀어보게 되면은요, 곱하기 6을 가면은 약 1,3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서울로 그 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네, 네, 네. 그럼 얼마나 교통이 막히겠어요. 혼잡할 그렇죠. 거고. 그리고 프랑스.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프랑스 파리 가게 되면은 기본적인 그 건물들이 200년, 300년 된 건물들이거든요. 예전에 마차가 다녔었습니다. 지금은 승용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겠죠. 교통량이 혼잡할 거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15분 도시가 파리에서는 정말 성풍적인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 제주에서는 아직은 좀 늦지,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네, 미래환경특별위원회 두 번째 정책 제안이 탈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쓰레기 문제죠. 쓰레기 문제에서도 탈플라스틱. 혹시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섭취하는 거. 네. 바다에 생선들이 살면 바다에 플라스틱들이 많이 버려지잖아요. 네. 그런 플라스틱들이 시간이 되면은 약간 분해가 될 거고, 그러면은 또 그거를 고기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저기 미역이라든지 그런 우리 그 생태계에 자라는 그런 식물들 역시 플라스틱 영향을 받을 것이고, 결국 돌고 돌아서 반찬통에 의해서 식탁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먹는 게 그 세계 자연 기금, 그리고 호주 뉴캐슬 대학이 발표한 플라스틱은 약 2천 개로 집계됐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게. 아, 어느 기간 동안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아, 일주일 동안에 2천 개 정도로 먹는 거예요? 2천 개 정도의 그 플라스틱 그 개수를 먹는데요. 네. 그리고 그 무게로 하게 되면은 5g, 신용카드 한 장의 무게라고 합니다. 오, 끔찍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분명한 거는 어쨌든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사람들이 섭취하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분명한 건 초당 2만 개, 시간당 100만 개의 플라스틱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재난이다. 네. 무슨 재난? 플라스틱 재난이다라고 해서 탈플라스틱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에서 말하는 관공서, 뭐 여기 도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그리고 교육청도 있는 거고. 네. 교육청이 있으면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초, 중, 고등학교. 해서 그런 관공서에서 그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걸 한번 해보자. 네. 뭐, 그러면 되게 많잖아. 샴푸라든지 그 세제는 세제통에다가 리필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그 음식 같은 거, 이제 학교 같은 거 랩에다 씌우지 말고 그 유리. 그 통에다가 넣는 방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탈플라스틱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최근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먼저 관공서 그리고 행정에서 먼저 시범을 보여야 도민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 탈플라스틱 정말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도민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건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일회용급 보증금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탈플라스틱 정책의 연장선 아닌가요? 그렇죠. 뭐 지금 그러니까 네. 좀 대형 커피숍에서는 가면 보증금 제도라고 하잖아요. 가서 공항이라든지 가면 다시 돌려주는 거. 저는 이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서 정말 이런 그 탈플라스틱 정책 발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정책화하는 게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재활용도 중요하거든요. 네. 플라스틱 관련해서 네. 그 뭐 플라스틱 피트병을 가져오면 포인트로 주는 거. 그런 방법도 네. 한번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쓰는 카드, 무슨 카드죠? 우리 탐나는 전. 탐나는 전에다가 가져가면 충전을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내서
포인트를 쌓게끔 만들어주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린하우스 가면 예전에는 투명 페트병이든 일반 플라스틱 용기든 그냥 동시에 버렸는데 지금은 투명 페트병은 따로 분리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도 막 섞여서 배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책이 생기면 좀 더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배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도민들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동기부여가 되죠. 그렇죠? 확실히. 네. 네,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은데요. 독특했던 게 제주 지하수죠. 용천수를 활용한 에너지 방안이 궁금해요, 굉장히. 예, 신재생 에너지가 전국의 그 평균이 약 21년도 기준으로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는 18.3%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풍력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자연을 경관을 해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뚝 서 있고 그리고 산비탈을 깎아서 패널을 깔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 다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물, 제주 생명수죠. 용천수가 제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그냥 바다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천수, 지하수하고 온도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 지하수 온도가 한 16, 연평균 온도 16, 17도 정도가 됩니다. 그 동굴에 가면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죠. 네. 그 지하수 온도와가 비슷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물이 떨어지는 게 또 지하수고. 네. 예. 그래서 이 버려지는 용천수를 활용해서 냉난방 에너지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태양광 풍력은 이제 그만하고 에너지를 다변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에너지 다변화는 저는 이게 수열, 용천수를 활용한 그런 수열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해수열. 네. 할 수가 그 이런 거를 갖고 수열을 갖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강경문 의원과 더 나은 제주를 위한 방안들 살펴봤는데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저희 도민들께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례대표로서 제주 특별자치도가 지역구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잘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것을 저는 대정에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정에서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 그리고 제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새로 바꾸게끔 저 역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비틀어진 걸 다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정이나 공무원들에게 비난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도록 정말 공부하고 연구하는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죽어버린 지구에 사업도 없다 라는 말을 미국의 환경운동가 데이비드 브라우어가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를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환경을 지켜주세요. 인터뷰 제주공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